1956년 3월 18일이요. 남자고요. 서 씨입니다. 잠깐만요. 네. 56년 3월 18일. 서 씨, 남자. 그래요? 그리고 1962년 12월 14일. 서 씨입니다. 뭐야? 이 둘이야? 네. 부부야? 여자야. 이 사람 둘 다 여자야? 아니, 1962년이 여자하고. 62년이. 네. 이 두 분 궁합 좀 봐줘도 돼요. 이거 헤어지지 않았어? 혹시? 신증으로 봤어. 응? 헤어지지 않았어? 그러니까 신증으로 보고 말씀해 주세요. 저한테 묻지 마시고. 아니! 이 소통이 되어야지 점을 보는 거예요. 네. 사장님 그거. 아 그냥 떠오르는 그걸. 내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분명히 깨졌을 거예요. 네. 깨졌을 거고. 자, 두 분 다 어쨌든 끼가 다분한 사람이고. 자, 병신생 이 남자는 끼가 병신이라고? 그렇지. 어쨌든 병신생이 병신 같아. 내가 봤을 땐. 네. 나쁜 새끼 같아 그냥. 아 그래? 그냥 쓰는데 나쁜 놈이라는 말이 나오고, 이득이야. 변태 새끼고. 오늘 변녀, 변태 다 나오네. 그죠? 변태 새끼고, 의심도 많고, 개인적이고, 이기적이고, 막 그래. 그러다 보니까 이 서 씨 여자, 이민생, 이 사람의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카리스마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리여리 할지 몰라도, 그 속에 이 강인함이 있는데, 불쌍하다 소리가 나요, 이 사람. 그 꿈을 펼치고 살아갔다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바라봤을 때 이 여자는 그래도 나름 뭔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어가지고, 그걸 회복해서 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, 그래도 그 상처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, 마음의 그 병이.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, 그래도 나름 이겨내가는 단계인 걸로 제가 봤을 때 보여요. 궁합은 아니고 그냥 헤어졌다 하면 분명 잘 헤어졌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부부. 안 헤어졌으면 얼른 헤어지라고 하고 싶은 부부. 왜냐면 여기에 보면 폭행도 보여요. 그 속에 폭행도 보인다 소리가 나요. 보이고, 아무튼 이 병신생 병신놈 같아. 이 나쁜 새끼. 지가 병신이 돼봐야 예, 정신 차릴 것 같다. 아, 누구예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 빨리 빨리 말해줘요. 할머니, 나중에. 할머니 맞대. 내가 생각한 거 맞대. 아 진짜? 아 근데 맞는 것 같아. 진짜? 내가 물어본 나도 깜짝 놀랐어. 방금 전에. 왜? 아니요. 아무튼. 아 누군데요? 나중에 봐요 나중에. 끝. 누군데요?